워낙에 먹성이 좋은 얘라. 그쵸, 먹성 되게 좋죠. 야, 나. 와, 나. 자, 알약의 요리교실입니다. 오늘 먹일 먹이는 틸라피아라고 해서 역돔인데요. 뭐, 저는 언제나 팽맨에게 가장 좋은 먹이를 찾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이제 물고기로 갔네요. 역돔은 일단 뭐 지방이 낮고,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과 칼슘 함량이 좋아서,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한테 닭가슴살 대신 먹기도 한다고 하는 요리, 생선인데요. 일단 정점은 싸요. 상당히 쌉니다. 닭가슴살하고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닭가슴살보다 더 싸려나?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고 일단은 제가 시험삼아 한번 먹어봤어요. 일단 염분기는 없고요. 싱거워서 맛없더라고요. 그게 개체한테는 좋은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대충 해동은 한 상태고요. 팩맨의 입에 맞게끔. 카리아 잘 안 든다. 자, 팩맨 사이즈에 맞게끔 적당히 잘라주면 되겠죠. 아, 맛있겠다. 이거 횟감으로 먹어도 된대요. 사이트에 써져있어요. 회로 먹어도 된다고. 하나 먹어볼까? 하나 먹어볼게요. ASMR. 아, 진짜 밍밍해요. 그래도 맛은 있어요. 근데 이게 밍밍한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짜다, 송기가 느껴진다, 위험합니다. 제가 옛날에 요리를 좀 해가지고, 생선 회 뜨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포가 다 떠져 있으면 뭐 얼을 거 없죠. 그냥 여기 칼질만 싹싹 하면 되는 거니까. 어우, 생각보다 맛있다. 아, 이거 애들 주지 말고 내가 다 먹을까? 아, 주모, 소주 한 병 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애들 먹일 건 먹여야죠. 아, 이거 맛있네. 아, 이거 많이 샀는데 집에 가져가서 몇 개 더 먹어야겠다. 일단은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얘가 칼슘 함량이 높은 물고기라고는 하나, 일단 뼈가 없는 먹이잖아요? 이런 거는 칼슘제를 듬뿍 더 승해서 줘도 됩니다. 일단 두팩이기 때문에 둘 다 썰어야 되는데, 둘 다 썰는 거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지루하시겠죠? 일단은 적당히 넘어가 볼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얼추 손질이 끝났으면 이제 칼슘제 뿌려봅시다. 소금간, 아니 양식할 때 이런 데 생선에 밀가루를 꼭 묻히잖아요? 밀가루 하듯이 칼슘제 많이 뿌려도 돼요. 왜냐면 이건 뼈가 없는 먹이기 때문에 원래 통째로 삼키는 팩맨에게는 칼슘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슘을 많이 묻혀주시고요. 덥지. 자, 이 상태로 먹이면 됩니다. 한 가지 걱정인 게, 애들이 입에 들어갔을 때 칼슘제의 맛이 먼저 나잖아요? 그러면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팩맨 푸드를 묻혀서 먹이면은 아마 먹이 반응이 좋을 텐데, 오늘은 진짜 얘 순수의 먹이 반응을 보고자 그냥 아무것도 안 묻히고 칼슘제만 딱 묻혀서 먹여볼게요. 자,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첫 번째 푸딩 우리 브라질 친구한테 먼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래? 먹네요. 반응 괜찮은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먹인가 하다가 일단은 바로 물어줍니다. 이렇게 에코스 묻는 거 걱정하신 분들 많으신데, 에코스 다 배출됩니다. 이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개체들이 잘 배출 못할 수 있지만, 건강한 개체들은 다 배출을 해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가닥재입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우리 꼬마 핏공인데요. 얘들은 원래 곤충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먹을지 모르겠어요. 먹니? 얘들 원래 곤충 좋아하는데 다행히 먹어주네요. 뭐 사실 팩공이가 먹성이 웬만한 애들보다 좋아가지고 뭐 뭐든 먹습니다 사실. 야, 너 그 바닥지야. 바닥지, 나. 에이, 바닥지 멈춰. 얘들이 이 한 번씩 이래요. 야, 놔. 바보야. 아, 이빨이 꼈구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 이봐. 놓은 거 맞지? 자, 이제 먹어. 이렇게 먹성이 좋아요, 팩공이가.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우리 라임 알비노 수박탕면입니다. 편하시고요. 자, 옛날부터 자주 한 말인데, 저는 먹이는 일단 가능한 이런 먹이 말고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일 수 있는 먹이를 권장드려요. 그래야 뼈랑 내장, 그 다음에 다양한 부위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칼슘이나 영양제를 보충해 줘야 되고, 또 부위마다 영양가가 달라요. 이렇게 등살은 뭐 단백질이 아무래도 더 많을 테고, 뭐 등살이나 꼬리살 같은데 뱃살에는 아무래도 지방이 더 많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부위마다 영양 구조, 영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를 잘라서 먹이는 먹이보다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일 수 있는 먹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어느 영상에서나 빠지지 않는 알량 군덩이 마스코트 우리 군덩입니다. 군덩아, 물고기 먹자. 땅. 우리 군덩이 나이 이제 엄청 많아졌어요. 4살, 5살 돼가는데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조만간 또 군덩이 브리딩 들어갈 거예요. 군덩이 자손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니? 야, 맛있더라. 너 먹어라. 잘 먹죠? 틸라피아가 생각보다 애들한테 거부감 없이 잘 먹어줘서, 애들이 잘 먹어줘서 다행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다행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얘도 브리딩 준비 중인 블루노라인 국민입니다. 자, 먹어볼래? 틸라피아 물고기란다. 틸라피아가 일단 반응이 좋아요, 진짜로. 제가 진짜 팽민들한테 안 먹여본 먹이가 없을 거예요. 먹이로 쓸 수 있는 건 다 먹어. 저는 막 얘들한테 소고기 먹이는 영상도 올렸고, 지렁이 먹이는 영상, 별의 별걸 다 먹이는 영상을 찍어왔는데, 그 중에서 틸라피아가 이생 먹이 중에서는 당연 독보적으로 먹이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료나 쥐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안 먹이던 먹이 중에서는 반응이 제일 좋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이제 블러드 팽맨, 유명한 애죠. 알량 농장에서 꽤나 인지도가 있는 애인데, 얘는 한 7, 8월쯤에 브리딩을 할 예정이에요. 8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스트로베리 라인을 깠기 때문에 이게 붉은 라인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려고요. 블러드 라인 발색 죽이죠. 제 손하고 발색 비교. 저보다 발색이 예뻐요. 사실 좀 웃긴 말이죠. 아버지 발색이 엄청 예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잘 먹어주네. 아, 예쁘다. 자, 먹어볼게요. 자, 스트로베리 팽맨. 가장 최근에 팽맨 브리딩의 모개체죠. 잘 먹을 거예요, 얘는. 워낙에 먹성이 좋은 애라. 그쵸, 먹성 되게 좋죠. 야, 나. 와, 나. 조심히 빼주면 됩니다. 잘 먹죠. 얘는 조만간, 얘는 이제 회복이 되면은 또 브리딩 들어가야죠. 워낙 이쁘고 건강한 애라서 좋습니다. 자, 그 블루노라인하고 브리딩 예정인 우리 블루 포다 팽면입니다. 먹성도 좋고, 얘는 제가 완전 깐난애기 때부터 키운 애인데 예쁘게 잘 커졌어요. 깐난애기 때 되게 비싸게 주고 데려왔거든요. 뭐 생물의 애정의 가격은 비례하지 않지만, 아무튼 저한테 처음부터 상당히 큰 투자를 받고 알량장에 온 애들입니다. 그리고 뭐 워낙에 예쁘고 뭐 말도 잘 듣고 하는 애라서 애정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자, 넘어가 볼게요. 얘 자손 진짜 기대해주세요. 진짜 파란 이거든요. 얘 기다려셔도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 아이도 블루노라인으로 원래 들어온 애예요. 근데 이젠 좀 발색이 빠져서 민트노라인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먹성은 뭐 말을 뭐예요. 팽맨이 사실 다 잘 먹긴 하지만 특히 뭐 알량농장의 애들은 더 잘 먹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우리 턴트턴트 뮤턴트 팽맨. 가장 기름진 부위인데 너 먹어. 근데 얘가 원래 입맛이 까다로운 애예요. 얘하고 브라질 한 마리가 입맛이 되게 까다로워. 아, 너무 기름진들 줬나? 뭐 일단 잘 먹어주니 다행이네요. 얘 근데 뭐 이제 더 이상 살을 찔 필요가 없어서, 아, 너무 기름진들 주면 안 되는데, 좀 차라리 크더라도 기름 없는 부위를 줄걸 그랬어요. 일단 잘 먹어주네. 얘가 입이 까다로운 애인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아이가 알량농장에서 가장 입이 까다로운 애예요. 솔직히 얘만 먹으면 완전 성공. 얘만 먹으면은 안 먹는 개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먹어볼래? 얘는 진짜 입이 까다로워요. 생먹이나
생먹이 아니면 진짜 절대로 입에 안 되려고 그러거든요. 아 역시 안 먹는 건 안 먹네요. 얘는 진짜 생먹이 아니면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살아있는 먹이가 아니면요. 이런 개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차커 펭귄 중에 없고 수리남이나 브라질 중에 종종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 뭐야? 너 먹니? 너 먹니? 어? 먹는다! 얘 생먹이 아니면 진짜 절대 입에 안 되는 애인데 어 먹네? 야 틸라피아 먹기 반응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어, 우리 펭귄 거식인데 아 먹이를 안 먹는데 틸라피아 한번 사서 먹여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먹이 안 먹는 애들은 뭘 줘도 안 먹습니다. 물론 얘처럼 성향이 독특해서 생먹이 아니면 안 먹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 펭맨 거식의 95%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냥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맞아요. 온도가 안 나온다면 온도를 맞춰주고 뭐 환경이 너무 더럽다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너무 밝은 데 있다면 조금 어둡게 해주고 이렇게 환경 개선이 1순위지 먹이를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꿔주고 나서도 안 되면 먹이를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애기 브라질. 사실 애기는 아니에요. 너도 먹어볼래? 일단 먹이 반응이 틸라피아가 확실히 좋긴 좋네. 이색 먹이 중에선.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입맛 까다로운 애기 수리남들인데 먹어줄지 모르겠네요. 먹어볼래? 애들이 애기 수리남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요. 물론 팽맨푸드는 잘 먹는데 그 외에 다른 먹을 입에 잘 안 달라 그래요. 얘는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얘는 팽맨푸드만 먹더라고. 뭐야 쟤도 안 먹네? 얘는 또 먹네? 아 다 먹이려고 주네요. 처음에 손입에 영양제 맛이 확 강하게 나서 놀라서 뱉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영양제가 맛이 없거든요. 얘는 잘 먹을 것 같고 얘가 좀 애매하네. 얘 원래 잘 먹는데 어, 잘 먹어주네요. 딱 몸집만 봐도 얘가 삼키겠다 안 삼키겠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크다. 얘가 또 삼킬 수는 있겠다. 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말해 뭐합니까? 먹성 좋은 우리 브라질 팽맨 먹어볼래? 브라질 팽맨은 원래 먹성이 좋아요. 다른 팽맨들 중에서도 먹성이 유독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뭘 먹어도 잘 먹어요. 브라질 애들은 그 중에서 우리 예쁜 이 그린 브라질 팽맨입니다. 잘 먹어주죠? 뭐 얘들은 사실 먹일 때 안 먹을까 이런 걱정조차도 없었어요. 무조건 잘 먹게 돼 있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영상의 주인공인 우리 브라질리안 판타지 팽맨 줄여서 브라코 팽맨 데이비인데요. 어 얘도 틸라피아 잘 먹네요. 어 먹어줄 줄 몰랐는데 먹어줄 줄 모르고 먹는 장면 안 찍었는데 먹어주네요. 허 아싸. 어 얘를 앞으로 먹이 붙임 이걸로 시켜도 되겠다. 어, 괜찮네. 아, 얘가 꼬리가 들어간 지 하루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브라질 애들이 먹성이 좋다 보니까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브라질리안 판타지 얘도 먹이를 잘 먹어주네요.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얘도 입이 상당히 까다로운 아이인데 먹어줄지 모르겠어요. 먹어볼래? 먹네? 야 입이 상당히 까다로운 아이 중 하나인데 좀 물기 어려운 각도로 됐다. 어 그래도 잘 먹네요. 틸라피아가 이게 먹이 반응 괜찮아. 이거 인정. 근데 영양가도 괜찮고 일단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애들이 먹고 배탈이 안 나냐 합니다. 제가 새로운 먹이를 찾는 이유는 팽맨 먹이 중에 많은 먹이가 배탈을 유발해요. 근데 이번에는 먹고 나서 배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일단 우리 대빵 큰 브라질 팽맨이고요. 엄청 큽니다. 애들 대충 보면은 제 주먹이 요만해요. 엄청 큰 애들. 그리고 얘는 성깔이 있어요. 일단은 어, 먹는데 방해하지 말고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라이 블루 애들 한쌍 먹이면서 영상은 마무리해 볼게요. 애들을 다 먹이는 걸 보여드리고 싶으나 영상 엄청 길어져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쳐볼게요. 자 잘 먹습니다.
돈까스는 조그만 거 두 개 이어붙여서 먹여야겠다. 잘 먹죠. 자, 사무라이 블루 환승이고요. 자, 다음 영상은 아까 예고드린 대로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 통칭 브라코 팩맨이고요. 아마 현 시점으로 전 세계의 알량장애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 그 아이들 영상이 다음 영상 메인이 되고요. 자,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량농장이었습니다. 아,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자. 그래,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들 발색이 되게 특이해요. 얘들은 보시면은 진짜 얘들 일반 차코 팩맨에선 볼 수 없는 발색이 나와서 오묘해서 예쁩니다. 이런 애들 보세요. 발색 진짜 오묘하게 나와요. 얘도 그렇고 이렇게 매력이에요. 자, 일단은 다음 주 메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량농장이었습니다. 뿅.